동양화의 특징은 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면을 채우는 서양화와는 달리 동양화는 먹의 농담과 선으로 사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2시에 한 번 가야 하는 이 동양화가 연필 그림이나 유화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그을 때 한 번이라도 삐끗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이 화폭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한 번 그은 붓의 자국을 돌이킬 수 없는 동양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한 주는 조용진 교수 모시고 동양 그림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조용진 교수 모시고 오늘 동양화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동양화를 읽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동양 그림은 눈으로 물론 보는 거지만 의미를 담은 그림이었다. 예, 그래서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책으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를 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그 중의법, 예. 도금이 같은 점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우의법, 그 사물이 가진 우의를 이용한다든지 예, 또는 예, 그 인유법, 예, 남들이 다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해서 했다든지 그 내용은 아주 고도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제시한 것이 많은 거죠.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기대가 되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림을 읽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용진의 동양 그림 속의 비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발견을 해보시죠. 자, 이제 그림을 보셔야죠. 예. 시커멓게 그렸네요. 네. 여기, 네. 향나무를 그린 겁니다. 네. 아, 세상에 나무가 뭐 얼마나 수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린 나무 가지수를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네. 그 중에 향나무를 많이 그렸습니다. 또 소나무 많이 그렸습니다. 개수나무 많이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나무는 그 한자로 백이라고 합니다. 예, 한자로 향나무 백자가 있습니다. 예, 나무 목변에 흰백자. 예, 발음이 일백백하고 닮았죠? 예, 그래서 일백백을 뜻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예, 이게 백, 일백백을 이용하면 그건 저기가 되죠. 중의법이 되죠. 예, 그런데 요 글자를 딱 잘라가지고 예, 흰백자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향, 예, 향나무 백자는 나무 목변에 흰백으로 돼 있다. 예, 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반토막 딱 잘라서 흰백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떤 지식의 유희죠, 말하자면. 예, 지적 유희입니다. 예. 그리고 저 글자 모양을 보니까 겸재 정선이라는 분의 그림이니까 겸재 정선은 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실경화가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의 많은 화가들은 중국의 그림을 본따서 그렸는데 이 겸재 정선이란 분이 직접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제 경치를 보고 다니면서 예, 한국의 진짜 경치를 그렸다. 그래서 실경산수 또는 진경산수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디서 이제 멀리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멋지게 구부라진 향나무를 보고 하, 그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구부라진 향나무 치고는 너무 오징어 향나무군요. 이렇게 납작한 향나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납작하게 향나무를 꾸며서 그린 겁니다.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모양인 거죠. 그럼 하필이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들어냈을까요? 예, 목숨 숫자를 그린 겁니다. 자, 향나무로 목숨 숫자를 그렸으니까, 향나무 100 숫자를 그렸으니까 백수도가 되는 거죠. 예, 백수라는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 그린 겁니다. 예, 말하자면 지식유희죠. 지식장난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선비님들은 선비들끼리 모이면 기껏 논다는 게 지식유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웃동네 그 어른 올해 백수시랴? 그러면 이제 아 백수니까 우리는 백살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분 백살 되려면 1년 남으셨는데요. 올해 99이신데요. 그러면 아 99을 백수라고 그러잖아. 예. 아흔아홉이 아흔아홉이지 어째 백수예요? 일백백에서 하나만 빼면 흰백만 남으니까 흰백을 99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지식장난이죠, 말하자면. 예, 이런 지식장난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백수. 예. 아, 그러면 그거 참 기발하네요. 그러면 88세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88세는 쌀미자 미수로 합시다. 그러면 아 이게 88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쌀이 예. 8, 10 자세히 봐라. 그러면 80 쌀미자에는 88이 들어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쌀미자가라는 글자를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88세 그럼 좀 시시하잖아요. 그분 미수시래. 그러면 아 멋있잖아요. 그분 99살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 백수시다. 그러면 아 뭐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럼 내친 김에 77세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7세는 기뿌리자 희수로 합시다. 아 여기 7자 하나도 안 들었는데요. 기뿌리자를 행서로 쓰면 77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행서 기뿌리자의 행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조상님들은 예, 생각하는 그림을 감상할 때도 생각하는 문화,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문화, 예, 이런 문화를 생활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500년 동안. 네, 우리가 최근 몇십 년간 그걸 잃어버린 거죠. 강아지를 그려놨네요. 예, 아주 귀엽네요. 예, 젖 빨다가 잠들었네요. 예? 그럼